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24일 화요일 라이브 데스크의 이정은입니다. 현대인들은 각종 성인병부터 피부질환까지 크고 작은 질병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불규칙한 생활 패턴 등은 여러 가지 질병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세계보건기구가 암 발생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식습관이라고 밝혀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먹는 습관이 흡연이나 유전 같은 요인보다 암 발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가 일상생활에서 피해야 하는 식습관 몇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식단표를 짜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는 습관을 들이지 않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는 물을 잘 마시지 않는 식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빨라지고 몸 자체의 칼로리 소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피부 미용과 척추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큰 그릇을 사용하는 습관을 피할 것, 식사 대신 인스턴트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야식 또는 카페인의 과도한 섭취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카페인의 과다 섭취는 수면 장애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증상은 인체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각종 질병에 더 쉽게 노출되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조심한다고 해도 현대의 난치병으로 불리는 암의 발병 가능성은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함정인데요. 오늘 라이브 데스크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를 함께합니다. 네, 이 시간 우메켄 생명공학연구소의 자문위원이신 박주상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우리 박주상 박사님 모시기 전에 이 이력이 굉장히 화려해가지고요.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 오신 지 상당히 오래되셨네요. 얼추 20여 년이 넘었네요. 네, 지금 암에 관해서는 어떻게 권위 있는 정말 학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저희가 그 아이빌리그라고 얘기하는 스탠포드 박사에서도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고, 또 코넬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시고, 또 유수의 여러 이제 암 전문 기관에서 암 백신을 또 이제 개발하신 적도 있고, 이런 이력을 가진 박사님이기 때문에 평소에 암에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좋은 정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암하면 이제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안 계시고요. 이제 조금 고치기 어려운 질병의 하나라고 여겨지기 마련인데요. 이 암, 어떤 질병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실 저희 암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무섭게만 느껴지거든요, 아직까지. 네, 그렇습니다. 시작하시면서 암을 난치병 이렇게 네. 규정하셨는데 사실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네. 아직 그 암을 불치병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네.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중압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난치병이라고 설명을 해주셔서 오늘 그 대화가 굉장히 수월해진 것 같은데요. 네. 그 암을 난치병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분명하게 이렇게 그 근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암 등록 통계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암에 대한 그 수치들이 통계적으로 다 분석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 통계 수치를 보면은 그 우리나라 사람의 그 암 발병률이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치료율도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비교해서 한 5년 생존율이 한 10% 정도, 네. 10년 생존율도 비슷하게. 그래서 정확하게 그 숫자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이 걸리는 그 모든 암을 통틀어서 얘기를 할 때 5년 생존율이 한 66%, 네. 그리고 10년 생존율은 그것도 한 반이 넘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다 아시겠지만 조기 발견을 하는 암들은 90% 이상이 완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암이 개개인에 있어서는 불치병이 될 수도 있지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암이 더 이상 그 불치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성 질환의 하나. 네. 때에 따라서는 치료하기 좀 어렵지만 현대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암의 치료율을 지금 획기적으로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네. 불과 한 20여 년까지만 해도 이제 개복 수술을 하게 되고 이러면 뭐 이런 림프절에 다 전이가 돼서 네. 암은 거의 이제 사망을 하는 네. 그런 불치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암을 만나도 그렇게 당황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 예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네. 그 이제 그것은 그 암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네. 암이 특히 전이가 되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 방금 림프절 얘기를 하셨는데 림프절에서 예. 암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 좀 전이가 된 경우입니다. 네. 다른 장기는 아니지만 그 암이 발원한 그 조직으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림프절에 암세포가 퍼져간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 3기 정도로 그 정도에 따라서 2, 3기로 보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도 다른 4기처럼 다른 그 원발장기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다른 여러 부위에 전이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을 이론적으로도 떼어내면은 치료가 되는 거죠. 네. 방금 떼어낸다는 표현을 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러면요 저희가 뭐 폐암이면 폐암, 위암, 네. 위암 여러 가지 종류의 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장기예요. 우리 오장육부에 그 혹이라는 게 달리는 거예요. 암이라는 그 세포를 가진. 그러니까 암을 옛날에 그 암이라는 게 사실 그 한자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네. 입구에 뇌산자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사실 그 옛날 제가 그 고유학 서적을 한번 뒤적여 보니까 암이라는 단어가 그 한자가 아니고 사실 바위암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 암을 하나의 그 몸에 생긴 어떤 혹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암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세포에서 생기잖아요. 네. 근데 이 세포가 무한 증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두 개, 네 개, 여덟 개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서 네.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물론 이제 혈액암의 경우에는 그런 덩어리가 아니고 이제 각 세포의 수가 늘어나서 몸에 여기저기 이제 퍼지는 것이지만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암들은 대부분 이렇게 덩어리 형태로 이렇게 크게 되고 그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주변의 조직이 상하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폐에 생기면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그 암세포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나 또 그 주변에 그 정상적인 세포들이 가져가야 될 영양소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그 주변 조직이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그 기능들을 막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난 21일이었던가요? 한국에서는 그 암의 날을 지정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들도 많았는데 사실 저희가 뭐 건강에 아무리 신경을 쓴다 그래도 그런 단발성 행사가 있을 때만 잠깐 이제 신경을 그렇죠. 쓰게 마련이고 또 네. 이제 내가 직접 걸리지 않는 이상 가족이 직접 걸리지 않는 이상은 나 몰라라 그냥 관심이 없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요즘 참 희한한 암들 많습니다. 이 많죠. 암의 어떤 그 이상 증상이나 원인이 어디서 오는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네, 예. 그 암 예방의 날이 3월 21일이잖아요. 네. 이제 그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3월 21일로 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뭐 3월 3일은 삼겹살을 먹는 삼삼데이라고 얘기를 하고 혹시 뭐 그런 의미가 있나요? 혹시 3월 21일도? 네. 그 3하, 그러니까 1, 2, 3이라는 숫자를 예. 세계보건기구에서 굉장히 그 암하고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3분의 1의 암은 네.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미리 그 도입부에서 그 네. 식생활 개선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식생활 또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함으로 인해서 암의 3분의 1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현대 과학자들의 그런 자신감이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가 남죠. 네. 거기서 3분의 1은 조기 검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 네. 건강을 자신하지 않고 자신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예. 우리 몸이라는 게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다른 뭐 알러지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우리 몸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연장선 상에서 암이라는 것도
우리 인생 앞에 기다릴지 모른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네. 정기적으로 몸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의사를 방문해서 정기 검진을 함으로 인해서 조기 검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예.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경우인데 그것도 이제 현대 의학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그 요법들을 네. 요새는 통합 의학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예. 그런 그 효율적인 치료 수단을 통해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병의 그 진행 상태를 잘 관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그 1, 2, 3 네.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 이렇게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재미있는 정보네요, 네. 이것도. 예. 자, 암의 그 원인이 뭐 그 불규칙한 식습관에서도 올 수 있고 또 지금 환경이 많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염된 공해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네. 또 가장 큰 스트레스 그 암의 원인이 되는 게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박사님?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 이제 모두 동의하시겠지만 육체 어떤 그 살과 뼈로만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은 몸의 건강이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 정신의 건강 상태가 우리 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제 누구나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약간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우리 몸에 그 아드레날린이 나온다 이런 말씀하시죠. 네, 네. 그 아드레날린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면역 조절 물질들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거는 우리 몸에 그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입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염증을 막아주는 사이토카인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상에 이렇게 만성적인 스트레스 특히 그런 상태에 있으면은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주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화로울 때에는 염증을 막아주는 그런 화학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두 그룹의 이 화학 물질들이 우리 면역 시스템에 작용을 해서 예. 우리 몸의 그 건강 상태를 염증일 때는 좋지 않은 쪽으로 네. 그리고 반염증, 그러니까 염증에 저항하는 상태에 있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 네.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그런 질환을 막아주는 쪽으로 우리 면역력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뭐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생활에 워낙 이제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일상 생활로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정신 건강을 좀 맑게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질병을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라이브데스크에서는 박주상 생명공학 박사와 함께 이 암에 관한 자세한 정보 나눠보고 있는데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까무이야마 에뮤 전 미국 총판 한인율 혼마직거래 공인들러 올림픽 골프 전기값과 물값을 한 번에 잡아드리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엠그린솔라에서 라이브데스크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장님, 옆에 식당 이번 달부터 갑자기 손님이 많아졌어요. 웹사이트 만들고 나서 부쩍 손님이 많아졌대. 우리도 만들면 좋을 텐데 비싸겠지? US뱅크카드 서비스에서 웹사이트를 무료로 제작해주고 운영까지 해준다던데요. 인터넷 주문도 받을 수 있고 받은 주문은 전화, 팩스, 이메일로 알려준대요. 아니, 그걸 왜 이제서야 얘기해주는 거야? US뱅크카드 서비스에서 식당용 온라인 주문 웹사이트를 제작해드립니다. 스마트한 비즈니스의 동반자 US뱅크카드 서비스 888-907-1472. 너 요즘 얼굴이 확 피었네. 셀리온이 이름값 톡톡히 하네. 셀리온? 이번에 신제품 옵티멀 21이 나왔잖아. 옵티멀 21? 그래. 피부 디톡스 지열부터 젊어지는 얼굴을 위한 네 가지 제품이 한 세트에 다 담겼는데 주름, 잡티가 사라지고 얼굴에 윤기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제대로야. 네 가지가 한 세트로? 좋다, 좋아. 셀리온의 옵티멀 21으로 10년 젊어지세요. 213-738-8000번 213-738-8000.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수잔 강입니다. 메디케어 AB와 메디케어 메디카를 받으셨다면 메디케어 우대 플랜으로 추가 비용 거의 없이 치과 침술 등의 혜택을 받으십시오. 서플리먼트 보험이나 우대 플랜도 수장강이 도와드립니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수장강 213-435-2990 213-435-2990. 상담은 주치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수장강. 수장강이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됐다. 2015 LA 다저스 경기. 심장이 두근두근 가슴은 후끈 달아오르는 다저스의 야구 경기. 라디오 코리아와 함께하시면 더 신바람 납니다. LA 다저스의 한국어 공식 중계 방송사인 라디오 코리아에서는 류현진이 선발 등판하는 전 경기를 포함
다저스의 주요 홈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립니다. 2015년 다저스 경기도 라디오 코리아와 함께! 다저스 중계방송은 한매은행, 판타지스프링스 리조트, 차헐리우병원, 농심, 북창동 순두부, 서봉진 한의원, 소호 스킨케어, 윤테라피 한방, 10만의 장석훈 천종산삼, GC 내추럴, 스프린트, 그레이스 최척추, 홈쇼핑 월드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고고 다저스! 라이브 데스크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까무야마 에미오 전 미국 총판, 한인율 홈마직 거래 공인들러 올림픽 골프, 전기값과 물값을 한 번에 잡아드리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엠그린 솔라 공동 제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메케 생명공학연구소 자문위원이신 박규상 박사와 함께 암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암하면 뭐 우리 몸에 오장육부에 다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고 이제 뭐 혈액암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이제 다양한 암이 발병을 하는데요. 처음에 초기에 잡으면 완치가 가능한 암, 아까도 이제 90% 이상이 완치가 가능하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암에 걸렸다면 우리가 좀 자각할 수 있는 초기 증상들이 있습니까? 초기 증상은 많은데 네. 초기 증상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암 세포가 커져서 우리 몸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느 정도 사이즈도 커져야 되고 네. 그러니까 주변 장기를 침범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만 암이 예를 들어서 2mm, 3mm 이럴 때는 사이즈가 너무 작잖아요. 네. 작아서 사실은 그 우리 몸의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그 몸에 느끼는 그런 증상은 사실 없죠. 그렇지만 그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할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성적인 어떤 그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에 특히 열이 계속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피부의 변화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복통이 계속된다든지 심지어 우울증까지도 뭐 체중 감소는 물론이고 이런 것들을 그 물론 이런 것들이 다른 질환의 증상하고 많이 겹치잖아요. 예. 그래서 전문가인 의사를 꼭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만성적인 것들은 사실은 그 이유를 규명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요 제가 박사님께 우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답을 네. 주십시오. 네. 아까 그 2mm, 3m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네. 우리 몸의 어떤 면역 체계나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서 초기 증상이 없을 수 있다고 네.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면 암이요 스스로 소멸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렇게 작았다가? 암이 스스로 소멸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암이라는 거는 정의상 예. 무한한 분열, 예. 그래서 무한한 증식 능력을 가진 세포 덩어리예요. 네. 그 말은 우리 몸 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세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암 세포는 스스로 절대로 죽지 않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폭발적으로 증식을 해서 나중에는 결국 자기가 살아나가고 있는 우리 몸을 이렇게 소비해버리는 예.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악성 진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초기 증상과 관련해서 정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의사의 정기 검진을 6개월이나 1년마다 한 번씩 받는 경우에 혈청 검사를 반드시 하게 되잖아요. 그 네. 혈액 검사를. 근데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증상으로 못 느끼는 어떤 분자적인 지표. 예를 들어서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의 혈액에는 없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2mm, 3mm 아주 조그맣더라도 분자적으로는 그거를 감지할 수가 있는 현대의학 기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아시다시피 전립선 암의 경우에 PSA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전립선 조직이 비대해지거나 암이 되는 경우에 이 PSA의 수치가 농도가 혈액에서 증가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100%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검진을 받아 나가면 특히 그 고령으로 접어드는 50대, 60대에서는 그 암 발병률이 통계적으로 가속히 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기 검진의 필요성이 이 조기 발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조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뭐 40대에는 뭐 시간이 40km로 가고 시속 50대는 50km, 60대는 60km로 간다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질병이 발병할 수 있는 확률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러니까 노령이 됨에 따라서 훨씬 더 빨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도 노화의 어떤 그 증세라면 그렇고 어떤 네. 사인이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네. 노화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그걸 세포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세포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은 세포의 노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세포의 수선 능력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한 시간에 세포가 10억 개씩 교환이 돼야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네. 한 시간에 10억 개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네. 근데 이 10억 개의 세포가 죽고 새로 생겨날 때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데 노화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이 세포 분열 과정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유전자의 변화, 즉 돌연변이라고 부르는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거를 수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물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선 능력도 나이에 따라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DNA, 그러니까 이래서 유전자가 DNA로 되어 있는데 유전자의 수선을 완벽하게 못하면 이제 이상한 세포가 되는데 또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라는 이런 그 나라로 치면 국방부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이상한 세포들을 인지를 하고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데 이것도 나이가 들면에 따라서 약해져요. 네. 그러니까 이 나이와 여러 가지 질병, 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의 그 발병률이 높아져 간다는 게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 피부 같은 경우에도 21일을 주기로 턴오버를 한다고 하잖아요. 세포가 네. 이제 죽은 각질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올라온다고 하는데 피부가 아니라 우리 몸 속에서도 이제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나가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어떤 나쁜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 계속 떨어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다시 이제 암으로 좀 돌아가 보겠는데요. 일반적인 뭐 초기 증상이 뭐 장기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아, 만성적인 질환이 계속되는데 이런 것까지 겹친다면 아, 내가 암에 걸리진 않았나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공통적인 증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체중 감소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만성 피로. 예, 체중 감소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게 몇 킬로, 어떤 기간에 몇 킬로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다른데 보통 한 30 내지 40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30-40파운드 예, 몇 네. 개월 사이에 빠진다든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이후에 거의 체중 변화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5파운드만 갑자기 빠져도 주변에서 아마 저를 걱정할지도 몰라요. 네. 한번 의사를 찾아가 봐라. 뭐 암은 아니어도 뭐 당뇨가 될 수도 있고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 우리 몸이 나타내는 증상들의 원인은 사실은 그 자리에서 알기도 힘들어요. 사실 의사분들도 그냥 봐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혈청학적으로 또 조직학적으로 이런 뭐 CT나 뭐 MRI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네. 여러 가지 진단 방법을 동원해서 정확한 이유를 찾아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수개월 사이에 뭐 2, 3개월 사이에 파운드로 치면 예, 뭐 30, 40파운드가 되겠지만 그렇죠. 뭐 키로수로 치면 절반이니까 뭐 1, 20키로 정도가 빠지신 그렇죠. 분들이라면 확실하게 이제 몸에 이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가서 병원에 가서 이유를 찾아보셔야죠. 그럼 거꾸로요, 박사님. 살이 찌는 경우도 암을 의심해 볼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예.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 예. 암이라는 게 소모성 질환 중에 하나예요. 폐결핵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암에 걸려서 이제 드문 경우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제가 이제 스탠퍼드에서 공부를 할 때인데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것 같아요. 이 차를 운전하다가 스탠퍼드 병원에서 400파운드 되는 암 덩어리를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400파운드? 400파운드. 그러니까 기네스 레코드에 올라갔을 텐데 네. 근데 그 경우는 암이 아니고 양성 종양이었어요. 아, 양성 종양이요. 그렇죠. 그래서 혹덩어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데로 퍼지지 않은 암인데 그 자리에서 400파운드까지 자란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여자분이었는데 여자분은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수술실에 데려가서 대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연히 살이 쪘을 수 있지만 이게 악성암이라면 보통은 다른 기능에 네. 다른 장기의 기능을 막기 때문에 사실 예. 우리 몸이 살이 찌기가 힘들죠. 아, 첫 번째 암은 기억하셔야 될 게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체중 감소를 동반한다는 그렇죠. 거. 예, 이렇게 네.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만성 피로감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된 암에서 나타나죠. 왜냐하면은 네. 여러 가지 장기들이 왜냐하면은 그 전이된 상태에서 아니면은 그 암이 자란 그 부위의 기능들이 저하되기 때문에 예. 우리 몸에
전반적인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성 피로감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뇌 쪽으로 가면은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예. 꼭 그 원인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할 일을 원래 이제 제대로 100%를 다 해줘야 되는데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몸이 피로할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요. 지금 이제 뭐 체중 감소도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만성 피로까지 이제 짚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암이 발견될 수도 있나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정기 점검이 필요한 건데, 네. 암이 특정하게 어떤 그 기능을 방해하지 않아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암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시한부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우리 동료 중에서 건강하게 지내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오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비보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2, 3개월 전에도 이분은 이미 암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물론 진단이 그때 되었지만 1년, 2년 전에도 그분의 몸속에는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암세포의 증상이 꼭 우리가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증상이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미 증상, 암이 자기가 어떤 그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몸 안에서 그런 거를 과학적으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암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 히스토리라고 얘기를 하죠.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뭐 여자들 유방암이라든지 그렇죠. 자궁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부모님이 걸리셨을 경우에 자녀들이 가질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해서 높습니다. 긴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맞습니까? 이 얘기가? 오늘 안젤리나 졸리 스토리가 네. CNN에 나왔는데 그렇죠. 난소암이요. 네. 그 엄마가 네.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이 사실 전체 인구 통계를 보면은 이 유전적인 요소는 사실 5% 정도입니다. 그래서 암을 유전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맞지 않는 그런 이해시고요. 네. 사실 암은 유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에 특이한 유전자의 고장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가족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말씀하셨다시피 할머니 그리고 엄마 이모가 다 난소암으로 세상을 그러니까 젊지는 않지만 한 50세쯤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네. 예방 차원에서 그 유전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암 발병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약 80% 정도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방 차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암이 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뭐 한두 명 있다. 이 정도는 사실은 큰 이렇게 유전적으로 걱정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평균 수명을 살 경우에 암에 걸릴 확률이 한 37%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남자분은 5명 중에 2분, 여자분은 3명 중에 1분. 근데 그 정도의 확률로 암이 발생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사실 가족력은 큰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은 암이 그 가족 안에 이렇게 모여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서 유전적인 그런 요인이 있는지, 그럼 또 과연 그런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자신이 암에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이제 예방이나 치료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전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가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네. 수도 있는데요. 뭐 당뇨 같은 성인병이 있지 않습니까? 당뇨도 이제 그 유전 질환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뇨 그 DNA 자체를 유전받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이 있는 엄마나 아빠가 있을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됐기 때문에 같이 이제 그런 패턴으로 당뇨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 있기도 하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네, 당뇨 얘기는 제가 이제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네. 당뇨도 사실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2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역과 관계돼서는 타입 1이 관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타입 1이 타입 1이라는 거는 그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네. 세포 이름이 그 우리 지라에 있는 비세 그러니까 베타 세포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지라에 있는 베타 세포가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인데. 루푸스 같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인슐린이 없고 태어날 때부터 네. 당뇨의 소질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암 얘기로 다시 들어가 네네. 보겠습니다. 자, 한국인들은 맵고 짠 음식을 참 좋아합니다. 사실 네. 저도 짠 음식은 싫어하지만 매운 음식은 참 즐겨 먹는 네. 편이거든요. 그래서인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위암 확률도 높고요. 요즘은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전하고 다르게 또 그 췌장암, 그 말기에 발견하면 손을 쓸 수 없다는 네. 췌장암 발병률 상당히 높은데요. 나라별로 이렇게 본다면 그 빈도수, 암이 생기는 어떤 그 종류와 빈도수가 좀 다 다르죠? 다르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 암의 발생 요인을 보면은 한 70%가 환경적 요인입니다. 이 환경적 요인은 먹는 음식과 생활 습관을 얘기하고요. 네. 나머지 분은 유전적이나 또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 이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암의 빈도와 미국 분들이 앓게 되는 암의 빈도는 그러니까 암 발생 부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이 유전적 영향하고 그다음에 그 환경적 영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예. 그것이 한국과 미국 또 다른 나라에서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그 암의 네. 그 빈발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은 박사님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사실 저희는 뭐 그 출산한 여자가 하게 되면 37일 네. 동안 꼼짝도 안 하지 않고 그 바람도 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그 서양 분들은 보면 다음 날 바로 찬물로 샤워하시고 네. 오렌지 주스 같은 것도 네. 그냥 벌컥벌컥 드시고 네. 그런 원리라고 보면 되나요? 그것과 관계가 당연히 있겠죠. 예, 네. 그렇군요.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카톡으로. 그렇다면 암에 대한 정기 점검은요, 네. 그 검사는 몇 살 때부터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지. 일반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 50대, 60대에 접어드신 분들은 반드시 정기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건 꼭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죠. 그럼 주기는요? 뭐 6개월에 한 번, 그거는 1년에 한 번? 네. 암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 보통 자신의 주치의가 있잖아요. 네. 주치의한테 가셔서 주치의가 권고하는 그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네. 그 암에 대한 그 정기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장암에 대한 그 스크리닝을 받으라는 연락을 작년에 한번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자기의 주치의 네. 의사를 정하시고 자기의 건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의사의 조언을 따라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정기 검사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젤리나 졸리가 받았던 그런 그 BRCA라는 그런 유전자의 검사는 전 세계에서 한 회사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검사 비용이 무지 비싸요. 그래서 대부분은 잘 안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을 잘 알고 있는 의사와 그 여러 가지 검진에 대해서 스케줄을 짜셔야 되고 특히 50, 60대에 접어드신 분들은 반드시 그러한 게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20, 30대 젊은 층이라고 해서 방심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주치의와 상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군요. 네. 예.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일단 뭐 암을 조기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네. 그러면 우리가 암이 내 몸에 생기지 않도록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어떻게 이겨볼 수 있는 방법,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네. 제가 조금 거칠까요? 암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네. 거죠.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암이라는 게 외부에서 물론 그 세균이나 네. 기생충 감염에 영향을 받아서 암이 생기는 수도 있어요. 여자의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네. 그 HPV라는 그런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게 거의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맞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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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예방용 백신도 지금 이제 미국에 나와 있는데 예. 어쨌든 암은 우리 몸의 정상 세포가 비정상화되고 예. 그 비정상화된 세포가 우리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제거가 돼야 되는데 제거가 되지 않고 계속 이제 자람으로 인해서 세포 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 세포 수가 늘어나게 되면 한 번 고장 난 거는 두 번 또 고장이 나기가 쉬워요. 네. 그리고 두 번 고장이 난다는 거는 우리 면역 시스템이 제거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네, 자동차가 아니어서 리콜도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악화가 되는 건데 네. 우리 면역력이 계속 그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요. 이 암세포하고. 네. 그래서
예, 항상 심지어 말기에 있는 그 암 환자의 면역 시스템을 보더라도 이제 제가 그 하버드에서 연구를 할 때 가장 인상적으로 본 데이터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백신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던 백신을 주기 전의 상태와 주고 나서의 환자의 피부를 바이옵시해서 피부암의 병변을 본 경우였는데, 예. 백신을 주기 전에 환자의 그 샘플을 보면은요, 면역세포들이 암세포 주위에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개발했던 암 백신을 주사한 이후에, 네. 그 똑같은 자리에 거기 암 샘플을 보게 되면은 면역세포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요즘도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림인데, 그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심지어 암의 말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만일 어떤 방법으로든 그 환자의 면역력을, 네. 다시 강화시켜주면은 그 우리 스스로 자연 치유력이 강화되어서 암세포를 다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만일 그렇게 되면은 환자의 그 생존 수명도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까지 되지 않더라도 삶의 질도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암을 치료하는 면역요법은 사실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다른 표준 그 항암 치료법에 비교해서 어떤 그 우위가 있는 것이죠. 네. 암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 이제 그 면역력 그 체계가 바로 서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커질 것 같은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암을 이겨내기 위한 면역 체계를 세우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까무이야마 MU 전 미국 총판 한인율 혼마직 거래 공인들러 올림픽 골프 전기값과 물값을 한 번에 잡아들이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M그린 솔라 공동 제공입니다. 여러분의 남가주 토요타 딜러에서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해드립니다. 저희 웹사이트 buyatoyota.com을 통해서도 쉽고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최신 세일 정보, 딜러 찾기, 그리고 테스트 드라이브 예약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검증된 품질이 여러분의 쉽고 간단한 결정을 도와드립니다. 토요타는 오래가고 믿을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가치와 합리적인 가격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이 구매를 하시던 리스를 하시던 저희는 저렴한 월 페이먼트를 포함하여 다양하고 유연한 플랜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토요타를 쉽고 간단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토요타 케어를 통하여 오일 체인지, 타이어 로테이션, 그리고 잠금 방지 장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17가지 모델들과 더불어 최신 안전 및 장비 기능들 중 선택하셔서 여러분께 꼭 맞는 토요타 승용차, 미니밴 또는 SUV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가주 토요타 딜러에서 쉽고 간단한 경험을 하십시오. 함께 달리는 토요타. 임플란트 최저 가격 플러튼 브라이트 덴탈 임플란트 단 750불 단 750불 최고의 시설 최고의 의료제 최고급 임플란트 그리고 최저의 가격 플러튼 브라이트 덴탈이 임플란트 고민을 싹 해결해드립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치과 랄랄랄라 브라이트 치과 플러튼 브라이트 덴탈 714-523-2828 714-523-2828. 데니엘 엄마, 애들 5월에 있는 AP 시험 준비 어떻게 시키고 있어? 난 큰애 때부터 뉴홉 아카데미 보내 선생님들 실력이 최고야 최고. 우리 큰애 5점 만점 받았잖아. 우리 애도 당장 뉴홉 아카데미 본방아 AP 시험 준비 클래스에 등록시켜야겠다. 라크레센터 토렌스에 위치한 뉴홉 아카데미 학교별 본방학에 맞춰 5월 AP 시험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6월에 있을 SAT2 서브젝트 시험 준비도 합니다. 818-744-5980 310-991-5674 뉴홉 아카데미. 오장육부를 바로잡아야만 당뇨와 합병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당뇨의 탁월한 기생당 당간신구 100억한 판매량 돌파가 당간신구의 효과를 입증합니다. 천연 인슐린 성분인 바나바, 차가버섯, 구아바, 동충하초 등 40여가지 천연약재로 모방할 수 없는 신한방 특허 제품 당뇨는 기생당 당간신구로 잡으세요. 213-384-3333 384-3333 기생당 생명을 귀하게 기생당. 라이브 데스크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전기값과 물값을 한 번에 잡아드리며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M그린 솔라, 까무이야마 MU 전 미국 총판 한인율 혼마직 거래 공인 딜러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입니다.
자, 오늘은 우메켄 생명공학연구소 자문위원이신 박주상 박사와 함께 암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암을 이겨보려면 우리 몸에 면역체계가 이제 바로 서야 된다. 저희가 광고 전에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몸에 면역체계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들을 좀 섭취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보통 우리가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면역도 네. 사실은 우리 몸에 다른 그 기능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전체적인 건강이 유지되는 그런 음식을 먹고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사실 면역력이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네. 그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를 사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면역력에 좋은 그 음식들로는 버섯 있고요. 버섯. 그럼 종류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버섯 종류는? 버섯도 사실은 그 종이 만여 종이 넘는다 그래요. 맞네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죠. 예. 그리고 네. 양리 작용이 있는 버섯들은 한 200여 종이 된다고 그럽니다. 예. 또 그 중에서도 그 면역 증강 능력이 있는 그 베타 글루칸에 대해서 연구가 된 버섯들은 사실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버섯이 이제 그 우리가 먹는 음식들 가운데 면역력이 증진되는 그런 그러니까 증거가 있는 그런 음식이 되겠고 또 해조류도 네. 잘 아시죠? 해조류도 예. 우리 면역력에 좋고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을까요? 채소, 네. 과일. 왜냐하면 비타민 C가 우리 면역력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C 요법 하신다고 뭐 하루에 그렇죠. 7,000ml 드시는 네, 이런 분들도 네. 계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비타민 C도 사실 면역 시스템을 올리는데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네. 특히 이제 나이가 드셨거나 몸이 허약하신 분들, 평소에 채소나 과일을 잘 안 드셨던 분들은 사실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곡류 요새 그 웰빙 하시는 분들은 곡류를 많이 드세요. 뭐 볶아 드시기도 하고. 네. 그래서 특히 곡류 중에 보리나 효모 같은 거 보리나 귀리. 귀리. 예. 네. 그리고 또 효모에도 베타글루칸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식단을 차릴 때는 버섯 종류를 조금 많이 올려 놓으면은 그게 이제 항암 식품이라고 하니까 도움을 좀 받아 볼 수가 있겠고 요즘 뭐 귀리 그 오트밀 스틸 컵에서 네.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누른 거 말고 네. 그걸 밥에다 조금 섞어 드셔도 되고 뭐 현미나 이런 거보다 이제 베타글루칸은 보리에 또 많이 들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보리는 어떤 형태든지 상관이 없나요? 그렇죠. 그 보리에 들어 있는 베타글루칸이 이제 그 베타글루칸이 사실은 암처럼 네. 사실은 다 똑같진 않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네. 혹시 어떤 어려운 질문 아닌가요? 네. 꽃 좋아하시죠? 꽃 좋아합니다. 어떤 꽃을 좋아하세요? 저는 카라를 좋아합니다. 카라요? 네. 저는 카라를 잘 모르지만 카라도 네. 보시면 다 똑같이 생긴 건 아니죠. 예, 그렇죠. 조금씩 다르죠. 베타글루칸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베타글루칸이 보리에 들어 있는 것 또 버섯에 들어 있는 것 또 효모에 들어 있는 것이 구조가 조금씩 다릅니다. 예. 이것을 통틀어서 베타글루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글루칸이라는 게 이 포도당이 여러 개가 길게 연결된 그러니까 특히 결합 방식이 중요한데 베타라는 형태로 연결된 것을 베타글루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꽃처럼 꽃에도 가지가 있고 꽃잎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각각 조금씩 다른 형태로 이렇게 생겨나죠. 네. 베타글루칸도 가지가 치는데 이 가지의 패턴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리고 크기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런 구조적으로 다른 점이 기능이나 또 생리적인 활성에 영향을 조금씩 미치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버섯 종류가 많긴 하지만 좀 먹어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네. 말씀해 주셨던 그 베타글루칸이 풍부하다는 곡류였죠. 뭐 네. 보리나 귀리를 섭취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비타민 C도 뭐 신선한 형태로 뭐 드시든지 아니면 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비타민 그 정제로 드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건강 기능성 식품에 비타민 C 쉽게 구하실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드셔도 되고 그렇지만 더 좋은 거는 채소나 과일을 네. 그 미국 FDA에서도 네. 최소한 그 5 serving 네. 하루에 5 serving을 serving에 그 채소와 과일을 꼭 먹어야 된다. 네.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식단을 잘 꾸며보면 좋을 텐데 사실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요. 네네. 이런 걸 다 챙겨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귀리가 좋댔는데 오늘은 빼먹고 뭐가 좋댔는데 버섯은 또 빼먹고 이럴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좀 한 번에 좀 챙겨 먹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그게 이제 건강 기능 식품인데 네. 이제 그 방금 복용의 어떤 편리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버섯의 이 그
얘기를 적용을 해보면은 이 복용의 편리성뿐만이 아니라 값이나 그다음에 이제 베타글루칸의 함량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양리적 작용이 있는 만큼을 몸에 이렇게 집어 넣어줘야 예, 면역 예. 시스템이 증진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건강 기능 식품으로 나와 있는 그런 그 버섯, 특히 다양한 베타글루칸이 함유된 그런 건강 식품이 이상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함량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통계나 연구 결과 같은 걸 보면요, 뭐 버섯이 이제 항암 작용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 먹으려면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예방 작용을 하려면 네, 그 임상 실험이나 아니면은 그 전 임상 실험이라고 하는 그 동물 실험 예. 이런 데서 그 사용하는 베타 글루칸의 양이 사실은 한 3g에서 5g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의 베타 글루칸을 드시려면 버섯이 좀 물리도록 드셔야 돼요. 한 박스 드셔야 될 것 네, 그러니까 같아요. 매일 네. 그렇게 복용하는 거는 사실 우리 입이 좀 참지를 못하죠. 네, 거부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복용의 편리성이나 아니면 가격면 왜냐하면은 버섯 중에 영지 버섯이 또 베타글루칸이 많은데 네. 이런 버섯은 식용으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굉장히 딱딱하고 그래서 그 그러니까 약용으로만 써왔는데 이런 버섯들을 복용하시기 편리하게 하고 또 구입하는 것도 뭐 7~8가지를 다 어디 가서 구하실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또 가격도 이렇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하면은 그러니까 상시 복용을 위해서는 사실 건강 기능 식품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베타 글루칸의 그 출처 네. 이거를 잘 보시고 예. 함량이 충분히 들어 있는지 이거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일 것은 네.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 면역력을 이제 증진시키기 위해서 베타글루칸을 드실 때는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자신이 어떤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고 있다거나 네. 예를 들어 자신이 암 환자라거나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네. 자신의 의료진과 충분한 논의를 하시고 예. 그 베타글루칸이나 다른 건강기능성식품도 마찬가지죠. 예. 그런 토의를 하시고 드실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박주상 박사님께서 그 우메켄 연구소의 자문위원으로 계시는데 혹시 우메켄에서도요 이런 베타글루칸을 함유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 우메켄의 제품은 그러니까 9가지 네. 양리작용, 그러니까 항암작용이 있는 그 버섯에서 추출한 베타글루칸이 들어있는 그 제품이 있는데 네. 여기에는 그 이 9가지 항암 버섯뿐만이 아니라 네. 효모에서 뽑은 베타글루칸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의 베타글루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그 면역력을 올리는데 또 도움받을 네. 수 있는 건강식품이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메케 생명공학연구소의 자문위원 이신 박주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라이브 데스크 마칠 시간인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최신 부동산 정보와 함께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현숙, 진행의 이정훈이었고요. 잠시 후에는 응답하러 올드스쿨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입니다.